이제 K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? K라는 말은 금지했던 것 같은데? 그러셨죠? 이제 영부인 측근도 되셨는데 KK 했다간 큰일 나겠네요. 시샘도 견제도 필요 없다. 둘째 때문에 이러는 모양인데 그 애가 영부인이 되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질 건 없어. 너야 뼛속까지 로열 패밀리니까 잘 알 거 아니냐? 그 애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말이다. 때가 되면 저절로 네 자리는 찾게 돼 있어. 그러니 때를... 그때가 언제 오는데, 어머니? 제 참을성 이미 바닥났어요. 저 이혼하겠어요. 이렇게 치욕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... 혼전계약서 잊었어? 정가원의 사별은 있어도 이혼은 없다. 그때만 해도 니네 친정이 힘이 없어서 너한테 불리하게 돼 있는 걸잘알 텐데. 네가 이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잘 계산해봐. 정가원 암주인 자리하고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너한테 있는가 말이다. 과연 그럴까요? 어머님 비자금 세탁 저희 구성그룹 이용하셨잖아요.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저 별로 아쉬울 거 없어요, 어머니.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? 제가 정가원의 안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대로 보여주세요. 그 그림이 보인다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면... 아니라면? 정가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혼한 자식을 남기시게 될 거예요. 대 JK 그룹 지주사 사장님, 잘 부탁합니다. 언니도 제가 잘 부탁드려요.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님.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. 우리가 10년 전에 봉사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인숙 씨는 구박받는 JK가 며느리였고 난 감옥에 간 민주 열사의 아내, 그런 거였잖아. 그러게요. 이제부턴 인숙 씨 시대야. 무슨 말씀이세요? 언니야말로. 아니야. 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잖아. 이제부터 인숙 씨는 승승장구 올라갈 일만 남았고. 어딜 더 올라가겠어요. 그리고 JK클럽 아직 지주사 아니에요. 벌써 청탁하는 거야? 영부인님한테 말 실수했네. 지분도 받았다면서? 네, 형님이 좀 양보해 주셨어요. 잘 됐네. 정말 잘 됐다. 축하해, 현숙 씨. 이제 지분도 있으니까 회장님께서도 딴 생각 못 하실 거야.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힘을 키워 가봐. 그리고 이제 인숙 씨도 자기 목 찾아가면서 살라고, 약게. 네, 그럴게요, 언니. 이젠 제 손에 들어온 건 절대 안 뺏길 작정이에요. 이제 조금 도끼가 보이네. 예? 지주사를 바꿔요? 어머니, 지주사를 바꾼다고 하셨어요. 설명해 주세요. 회장님께서는 JK그룹의 지주사를 현재 김인숙 씨가 이끌고 계신 JK클럽에서 다른 계열사로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.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김인숙 씨가 JK클럽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고, 이 때문에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룹 경영권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나 우려하고 계십니다. 그 우려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, 가족들 지분 이동도 이미 시작됐습니다. 이 시점에 지주사를 바꾼다는 게 무리는 없겠습니까?
왜 이래요? 어머니 결단 내리신 것 같은데. 둘째 며느리 신임이 하늘을 찌른다 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겁니까? 왜요? 혹시 구성그룹이 비자금 세탁에 끼어든 게 불편해서 이러시는 거라면 저 정말... 그래, 불편해. 내가 불편해서 더는 이렇게 못 가겠구나. 김인숙이 불편하다고. 백현인이 레임덕 올 때까지 적당히 앉혀둘까 생각도 했다. 근데 칠칠치 못한 니들 행실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분이 김인숙한테 흘러갔어. 이제 슬슬 내려앉힐 준비를 해야겠다. 내 사후 준비도 해야 하고. 바꾸치기 할 지주사는 내가 적당한 계열사를 골라볼 테니 그렇게들 알아. 진 여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? 일단 K하고 진 여사 사이에 금이 갈 방법을 찾아보세요. 두 분 인연이 각별하십니다. 부작용이 없겠습니까? 반세기 동안 제가 다룬 정치인이 기백은 넘습니다. 내 돈 썼으면 내 그림대로 따라와야죠. 아니, 따라오게 해야죠.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이 일은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합니다. 이번 일은 오늘 여기 모인 사람 외에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. 특히 한변한테 철저하게 비밀로 해주세요. 백두산 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변이 기밀 자료 접근 못하게 잘 관리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염려하지 마십시오. 현진이는요? 현진이한테도 당분간 비밀로 하지. 그렇게 해주세요. 네. 회장님 대 변호사가 아니라 오늘은 친구로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. 김인숙 씨에 대한 의심 아직 그대로십니까? 다른 사람들이야 잘 모르지만 전 느껴집니다. 그 의심 때문에 괴로우신 거. 차라리 김인숙 씨한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? 제 생각에 조 회장님에게 김인숙 씨는 수행비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. 사람 미워하는 만큼 힘든 게 또 어디 있습니까? 이제 괜한 의심 툭툭 터지고. 친구로 사셔서 말씀인데 절 자꾸 친구가 아닌 공순호 회장으로 끌어내리는 건 바로 김 변호사님이세요. 제가 아무리 칠순 줄 바라보는 노인네지만 여자로서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. 감추겠다는데 왜 자꾸 현미경을 들이대세요? 이거 송구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럼 회장님 대 변호사로서 하나 묻겠습니다. 현진 아가씨 어쩌실 작정이십니까? 후계로서 현진 아가씨를 염두에 두셨던 거 아니셨습니까? 맞습니다. 지주사를 바꾸면 당장 동진이한테 힘이 실리겠죠. 하지만 저 죽고 나서 JK는 현진이한테 갈 겁니다. 제 위원장을 자성해 주실 분이니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. 예.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 한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. 정가원이 아니었으면 능력과 성공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예쁘게 살았을 아입니다. JK 사람인 게 독이 되는 아이죠.
편하군. 별다른 진전은 없는 거죠? 아, 예. 제가 보고받은 바론 그렇습니다. 아직 현진이하고 동민이는 모르는 거 확실하죠? 네. 아직도 눈치 못 챘을 거예요. 이제서야 어머니, 당신을 후계자로 인정하려나 봐요. 불안해할 거 없댔잖아. 어머니 계획이 이런 건 줄도 모르고 이혼을 한 해 만에 덤벼든 거 민망하지 않아?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. 내가 이혼카드 안 꺼냈으면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나오셨어요. 내가 독해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. 절이라도 해야겠네. 네, 당신한테 양심이란 게 있다면 그래야죠. JK 사람한테 그런 게 있을 리 없겠지만. 맥시 복구마다.